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철입니다. 네, 오늘은 장수 농약사고가 죽인 이 벌통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열어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피해를 당하자마자 열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고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이제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은 장수 농약사과로 박살이 난 이 벌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당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 일단 소비를 확인해야 되니까. 아직은 화분떡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아유. 자, 여기에도 이렇게 꽉 밥이 차있는데 왜 장수 농약사과밭으로 가냐 이거죠. 장수 농약사과밭으로 가버리면 새끼들이 다 죽어나오는데. 얼마든지 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밥을 주고 있는데 이 멍청한 것들은. 주인이 멍청한 게 누구들도 멍청한가. 제가 좀 단순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제 벌들도 단순무식한가 봅니다. 그래도 2019년도에 개박살 난 것보다는 낫죠? 그때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장수 농약사과에 당하면 무조건 소비 확인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귀찮아서 하기 싫고요.
아직은 아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여왕은 여기 있고요. 여왕 여기 있고. 벌 상태, 봉충 상태는 괜찮습니다. 벌은 엄청나게 죽어 나왔는데. 화분도 많이 쟁여져 있고 이 청소하면서 벌들이 장수 농약 사과에서 뿌린 세빈 때문에 청소하면서 벌이 다 작살나거든요. 좀 엄청난 양이 죽어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내부 상태는 깨끗합니다. 아유, 이거 개상이었으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제가 계속 개상으로 당했으니까. 제가 지금 건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귀에 보면 밥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밥을 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밥가지로 못 가게 하려고 제가 지금 단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첫 번째 소비가 약간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구멍이 났죠. 여기 밀려 들어갔죠. 여기 구멍 났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뭐 2016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뭐 벌이 소비 하단으로 붙습니다. 저 하단에 붙질 않습니다. 약피해 때문에 상단으로만 붙고. 이제 요거는 굉장히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 이 정도 상태면, 아, 장수 농약 사과를 다 하긴 했는데, 잘 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소비 자체가 지금 한 장이 좀 그렇긴 한데요. 나머지는 벌들이 건강하고 한 장이 1번 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직 새끼들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깨끗하고 아가시꿀이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게는 3kg. 3kg에서 3kg 500 정도요? 요런 장을 8장을 채워주면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꿀딸만 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장수 농약 사과를 이 정도면 피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이놈들 살아있을까, 곤충은 괜찮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요 정도면은 장수 농약 사과를 피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화분떡도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요. 난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하면 벌들이 잘못하면 안에 갇히니까 이제는 남은 화분떡은 이렇게 째서 벌들이 비닐이 안에 갇히지 않겠죠. 그리고 설탕 봉지 다시 씌워줍니다. 사람들 보면 설탕봉지를 못 벗겨서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탕봉지를 왜 못 벗겨서 애가 타는지 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여름도 아니고 왜 설탕봉지를 못 벗겨서 그렇게 애가 타는지. 설탕봉지를 놔둬야 어느정도 야네들이 온도를 맞추는데 아 이번에 잘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딱 주둥이만 나왔죠. 아 여기 보시면 제가 금방 열어본 통이 이렇습니다. 그냥 벌 아작난대입니다. 아작난대. 근데 또 개박살 났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열어보기가 싫어요. 이제 장수 고독성 농약에 당하면요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근데 열어보기가 싫어갖고 내 안 열어봤는데 야네들이 정상적이라면 이제 살려야죠. 살려야 되니까 제가 한 통 열어봤습니다. 그 중에 저 또라이 새끼는 또 어디서 또 처먹고 왔는가 그게. 아유 벌 키우는 놈이 또라이니까요. 이 벌들도 또라이인가봐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저렇게 뒤져갖고 와요. 그리고 지 새끼들을 저렇게 죽입니다. 장수 농약사과 밭에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또라이 새끼들은 또 가서 그 장수 고독성 농약사과에 가서 또 약을 처먹고 와서 지 새끼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마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마들하고
엄마들이 정수 농약 사과를, 고독성 농약 사과를 깎아서 아이 입에다 넣어주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기억이죠. 근데 얘네들은 생각이 없어요. 벌은 뇌가 있기는 한데 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각이 없는 게 벌입니다. 말을 해도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뇌가 없는데요. 없다시피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얘네들은 뇌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머리통이 있잖아요. 머리통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소중해하는 자기 자식들한테 장수 농약사과를 자기 손으로 깎아서 먹인다는 거죠.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십시오. 얘네들은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뇌가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장수 농약사과 밭으로 가는 야들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 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엄마들 뇌 있잖아요. 뇌 없어요? 얘네들은 뇌가 없어요. 엄마들은 뇌 있잖아, 뇌. 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내 몸을 행동하게 하는, 나를 지각하는 이 뇌 있잖아요, 대갈통 속에. 그죠? 그러면 장수사과가 얼마나 무서운 사과인지를 알고 감지를 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지는 말라는 거죠.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한 40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40대 거의 뭐 30대는 별로 없어요. 20대도 별로 없고 40대 이후죠.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40대 이후입니다. 예, 뭐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그 표를 보여줘요. 알려주는 거죠. 예,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그 길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인가? 거기 들어가면 그 나이 연령대를 알려줘요. 근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애들이 아닙니다. 40대 이후 사람들이 좀 많이 봐요. 근데 40대 이후 사람들은 끼케야 살아봐야 100년 산다고도 60년만 살다 죽으면 되니까 드셔도 돼요. 어차피 40대가 넘어가면 58에 40 여자로 치자면 40대부터는 생리가 끊기기 시작하죠. 차츰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68에 48. 그래서 48살이 되면 생리가 끊깁니다. 즉 생산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40대가 넘은 여자들은 장수농약사가 먹어도 돼요. 왜? 아이를 생산할 게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런데 인생을 80으로 놓고 40년 동안 지랄병 걸리고 개고생하다 가면 되니까.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인자 마크 오는 애들은요, 이게 병이 급속도로 번집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병이 급속도로 번지지를 않아요.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요, 병이 딱 들어오면 급속도로 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가입한 날 그날부터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어저께 보험을 가입했는데 우리 아이가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오늘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인정해줘요 보험사에서. 근데 성인이 가입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중병이 걸렸다 그럼 인정 안 해줘요. 그거는 왜? 성인은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서서히 진행하다가 폐암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고 내분비암을 일으키죠. 그리고 지랄을 발광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장수 농약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오늘 마탱가리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소중한 아이들한테 장수 농약사과를 먹이는 엄마들은 야들처럼 무네. 이거는 알고 먹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까요? 모르고 먹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먹였던 사람들 때문에. 그 농약사과를 먹으면 우리가 피부질환이라고 그러죠? 피부질환 일으켜요. 왜? 피부는 폐가 담당하거든. 그래서 폐가, 피부가 이상해집니다. 그걸 요새 뭐라고 그래? 아토피. 아토피는 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희마리가 없다. 자꾸 늘어진다. 이거는 비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늘어져 버리는 거죠. 애들은 목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쫙 밀어 올리죠. 열이 막 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재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양기입니다. 양기. 차가워진다, 이 말이죠. 근데 손자, 손녀는 음기입니다. 음기. 그래서 열이 겁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재워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모르게 차고 좀 냉하다. 다른 아이들은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막 신나게 노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몸이 차갑고 그런다. 그러면 내분비암입니다. 내분비암이 아니라 내분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곧 지랄 발광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성인이 내분비에 문제가 생겨도요, 쉽게 병이 안 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내분비에 병이 생기면 폐암을 일으킵니다. 흉선이라고 하죠? 흉선? 흉선. 요 가슴에 있는 흉선이라고 해요. 이 흉선이 폐 뒤에 있습니다. 폐가 앞에 있고 흉선이 그 뒤에 있죠. 그 흉선이 내분비 질환이 발생하면 폐로 전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술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거. 내분비 암이 생겨버리면 수술을 하고 싶어도 쉽게 수술을 못해요. 근데 나이가 젊으면 한번 시도는 해보겠죠. 어차피 뒤질 거니까 기회를 한 번은 보겠다 해갖고 하겠죠.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수술 안 해줍니다. 어차피 칼을 대도 살 확률이 거의 좀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분비 암을 발생시켜서 그걸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수술 안 해줘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분의 일의 기회라도 있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죽습니다, 내분비 암은. 살기 힘들어요. 내분비 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분비 암이 발생되기 전에는 지랄 발광을 하죠. 지랄 발광하는 애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장수 농약사과를, 고독성 농약사과를 아이들한테 넣어주지 말라고, 제발 좀. 아이들 그 입에다가 엄마가 웃으면서 장수 농약사과를 깎아서 아이들 입에다 웃으면서 그 넣어주는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독약 먹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장수 농약사과를 먹이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벌이 그냥 싸그리 죽어요. 벌이 세상에서 농약에 가장 취약합니다. 아이들이 병에 가장 취약합니다. 걸리면 다음날 급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들은. 아이들과 이 벌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하고 이 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얘네들은 농약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지만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이 돼버립니다. 바로 성인은 체내에 쌓입니다.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질환병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분비암을 일으켜서 폐암을 일으켜서 뒤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손 가지고 엄마들 특히 엄마들 그 손 가지고 장수 농약사가 아이 입에 넣어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당했죠? 올해 2020년이죠? 이제 5년째죠? 5년째 또 당했죠? PLS법이요? 작년에 장수군에서 PLS법 걸려갖고 벌금 물었는데 방송 나왔는가요? 그 방송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동네가 그런 동네라니까요. 뭐 기농을 살기 좋은 장수 개 좆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장수가 뭐 살기가 좋아요. 장수 아침에 되면요 농약 냄새가 쫙 풍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 상쾌하다 그래야 되는데 장수는 심호흡을 하면 안 돼요. 왜? 새벽부터 농약을 쫙 뿌려버리거든. 저녁때 되면 오늘 하루 피곤했으니까 편안히 쉬어야 되죠. 농약 냄새가 싹 흘러다닙니다. 그게 장수군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내가 잠잘 때까지 농약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이 장수군이라고요. 근데 이런 개역같은 장수군으로 기농을 하는 정신 넋 빠진 놈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것도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과 농사 질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에서 야 나도 농촌의 꿈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한다 그래갖고 왔다가 한 3년 동안 이제 사과밭 조성 아니라고 고생을 개고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4년째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뭐 3년 때 달리긴 한데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탁 편하게 하고 야 내년부터 수확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농약 냄새가 온천지에서 다 나더란 겁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농약 냄새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가족을 전체를. 이사를 가고 남자 주소만 그리되어 있어요. 이 장수군으로. 왜? 아이들을 여기다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는데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 자기 주소만 이 장수군에 남아있고 그래갖고 지원받았고 농약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게 장수군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 새끼들은 농약 먹으면 안 되니까 외지로 보내고 지는 장수군에서 보조를 주니까 농약사과 보조를 주니까 그 보조를 받아서 계속 농약사과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처먹이겠다? 여러분한테 처먹이겠다 이 얘기죠. 왜? 지는 돈을 버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제발 그 손으로 애들한테 장수 농약사가 애들 입에 넣어주지 마시라고.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벌쟁이라는 영상으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그랬더니 장수 농약사가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 이거죠?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벌쟁이라는 영상으로 장수의 꿀벌이 죽어가는 걸로 장수 사과가 농약 사과라는 걸 증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2020년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PLS법 생겼잖아요. 작년에 PLS법 때문에 장수 농약 사과들 이 벌금 받은 것들 많아요. 근데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는 사람 한 놈도 없잖아요. 쉬 하고 가잖아요. 주둥아리 셔터 마우스 탁 내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예요? PLS법이 된가? 지네들은 사과꽃을 손으로 딴다 하고 개 연병 지랄하고 있잖아요. 지네들이 언제부터 사과꽃을 손으로 땄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농약처대다가 장수사과 완전히 농약사과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아 우리는 사과꽃을 손으로 땁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기식 방송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사과를 왜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 장수군에서 사과를 베트남으로 왜 수출하겠습니까? 베트남 가면 우리나라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왜?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거든. 사과값이 똥값이 돼갖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장수 고독성 농약 사과를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수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라는 걸 전 세계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못 먹게 먹지 마라 너거 이거 진짜 오리지널 농약 사과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고독성 농약 사과를 자기 손자 자기 손녀 입에다 넣어주는 그 엄마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각성 좀 하세요. 각성 좀. 아이고 진짜 아이 오늘도 욕하고 싶네. 제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욕을 안 하고 최대한 이만큼 한 것도 성공한 겁니다. 제발 애들한테 장수 농약사과 먹이지 마세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